용의 모양이에요? 용띠, 용용.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한 줄을 사고 그 양 옆으로 이제 반자동으로 이제 반자동 나올 때도 좀 된 것 같아서 절반의 자신감의 회복 아닌가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괜찮아요,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고3이요. 이 더운 날 그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겠다. 네. 여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아이스티를 마셔야 돼요. 아이스티? 아이스티가 없어요, 공부가 안 돼요. 아, 진짜로? 네. 제가 그 공부할 때랑 뭔가 다르네요. 네. 로또에 대해서 알아요, 친구들? 네. 네. 저희 아빠가 삽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좀 뽑아주시면은 네. 선물로 상품권을 드릴게요. 와! 3개 뽑아주면 돼요. 자, 번호 17, 24, 22, 27, 7, 43. 네, 이렇게. 오, 감사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길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에. 저희 녹화한 날은 항상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항상 날씨가 좋지 않아요? 우리 갓께서 로또 명당 촬영해야 되는데 잠깐 옆으로 비켜가라. 조금만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시지. 보십시오. 지금 방금 얘기했더니 구름으로 햇볕을 이렇게 딱 가려주는 요런. 저희는 약간 운이 따르는 방송 로또 명당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또 로또 판매점을 발견했어요. 어디요? 저 맛있더네. 어? 진짜네? 농협! 농협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당첨된 판매점이 꼭 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결과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